이번에는 보스 이어폰 플러그 교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스마트폰에 꽂아가지고 들었을 때 보통 접촉불량은 이 플러그 부분이 플러그하고 선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쪽 그 지금 움직이는 이 부분이 대부분 선 단선이 많습니다. 완전히 끊어지면 들리지 않을 텐데, 붙었다 떨어졌다, 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이어폰 선을 크게 움직였을 때 나오다 안 나오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쉽게 판단할 때는 다른 부분은 손으로 누르고 여기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플러그 교환하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보스는 선 상태가 좋을 경우만 플러그 교환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보스 이어폰은 그좀 쓰다 보면 선 상태가 아주 나빠집니다.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내부 심선이 보이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선을 전체적으로 교환해서 수리를 하는데요. 이번 거는 플러그 쪽에 접촉이 이쪽을 움직였을 때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플러그만 교환하는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를 자르고, 이거는 마이크 없는 이어폰입니다. 삼극, 3.5, 삼극, 3.5mm 삼극입니다. 하나, 둘, 셋, 삼극. 플러그를 바로 이쪽을 자르는 게 아니고, 한 1cm 후반부. 여기는 이제 끊어져서 선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라 놔두고 1cm 후반부 이 부분을 자르고 프론티어 고급 플러그 캡을 끼웁니다. 플러그 교환 작업은 아주 좀 간단합니다. 피복을 벗기고 피복을 벗기면 선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나옵니다. 플러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피복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닥이 나오게 되면 어우 이거 왜 이리 선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뭐 간단하면 세 가닥, 많을 땐 이렇게 보스 이어폰은 여섯 가닥. 색상 보시면 청색, 적색, 구리색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가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땜할 때 각각이 그냥 세 선이다 생각하시고 납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청색에 납땜합니다. 적색. 동색, 구리색. 청색 왼쪽, 적색 오른쪽, 구리색, 동색, 공통 접지선입니다. 보시면, 청색, 적색, 동색. 플러그를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간이 오른쪽, 끝이 왼쪽입니다. 아, 공통 접지, 중간이 오른쪽, 끝이 왼쪽. 자, 끝에 청색. 중간 오른쪽, 적색. 공통 접지 구리색 되겠습니다. 동색.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연결 작업은 끝납니다. 자, 플러그가 접촉이 나빴는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했습니다. 한번 벗겨서
일반인들은 안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로 선을 자른 다음에 자, 외부 피복을 벗겨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자, 선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한두 번 꺾인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꺾이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어폰 샀으니까 고장 없이 오래 쓰겠지 생각하시지만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고장 없이 잘 만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이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 허옇게 이 부분은 실입니다. 실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실이고, 이게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구리 동선인데 이렇게 다 뽑히죠.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빨간색이 오른쪽, 청색이 왼쪽. 공통 그라운드 보면 둘 중에 하나만, 하나는 멀쩡하고 하나는 끊어져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플러그를 움직였을 때, 플러그 뒷단의 선을 움직였을 때, 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대부분 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신호를 전달하는 구리선 동선이고요. 네. 여기서 잘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입니다. 쉽게 단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실을 다 놓거든요. 사용하실 때 항상 플러그 쪽이 뒷단에 여기가 잘 꺾이지 않도록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출기에서 사출을 해왔습니다. 이게 PP 금형 구멍으로 들어가는 PP 기둥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캡을 끼워도 관계없는데 테이프로 한번 붙여서 다음에 혹시나 쇼트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제 바르도록 합니다. 3.5 3극 보스 이어폰 플러그 부분 접촉 불량 이렇게 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플러그 교환 수리는 다 비슷합니다. 어떤 이어폰이든 다 이런 방식으로 수리를 합니다.